그 공공장소라고 할 수 있는 KTX 안에서 사람들이 앉는 좌석에 신발도 벗지 않고 구두를 신은 채 발을 올리는 후보의 품격은 어떻습니까? 네, 별로죠? 네, 별로입니다. 네.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윤석열 후보자는 별로 발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. 왜냐? 윤석열 X파일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양말에 술을 말아갖고 마시거든요. 아니 뭐 양말에 술도 마시는데 발 좀 올렸다고 그게 뭐가 문제야 라고 할 수가 있겠죠. 하지만 저희한테는 문제가 됩니다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일두법사 김두일입니다. 마상기지 과장님. 눈 조용하고 있어. 젖밥 새끼야. 나 지금 얘기 중이잖아. 같이 마주 앉아서 짜장면 때리고 그러니까 내가 막 친근하고 그러지. 암만 그래도 니들 나하고 너무 격이 없는 거 아니야 지금? 니들 다 이번에도 진급 떨어지면 니가 책임질 거야? 어쩌자고 그래.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홍준표 의원의 말씀을 꼭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. 윤석열 후보는 절대로 대통령이 되면 안 될 사람.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.